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명살리 능모르연구소 이병현 TV입니다. 지금 보시는 것이 뭐라고 생각되시나요? 혹시 누에? 누에라고 생각되십니까? 확대해서 이렇게 천명옥에 확대해 보여드리면 이 바람에 좀 흔들리는데 그렇습니다. 어쨌든 누에하고 뭐 흡사하기도 합니다. 이렇게 보면. 근데 전혀 다른 외국산 외국종 벌레 같아요. 저도 처음 보는 벌레인데 이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공유를 해가지고 이 새로운 신품종의 외국 외래종이 들어와서 퍼지고 있는지 그걸 제가 정보를 공유하고자 제가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이 나무는 이게 좀 전에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여드렸을 때 그 목화 아시죠? 밭에 있는 목화 옛날에 그 손바지 이불 뭐 이런 거 할 때 요즘은 뭐 이제 좋은 재료가 많이 나와서 그런데 옛날에 솜으로다가 다 보온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화밭에 무슨 꽃이 피다 남은 그런 건지 제가 알았거든요. 근데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제 잘라놓은 그 그런 데인데 꼼짝 안 하고 죽은 쥐 죽은 듯 아주 그냥 가만히 있어. 나 죽었죠. 이놈들이 위장술에 제가 볼 땐 대가인 것 같습니다. 여기도 보면 이거 반달처럼 이게 확실하니 뭐 제가 이거 한번 떨어뜨려서 건드려 보겠습니다. 떨어뜨려 놓게 놓아 보겠습니다. 네, 떨어뜨려 놓은 게 금세 예 네. 도넛을 그 구우려고 저기 튀김가루 붙여 놓은 것처럼 동그랗게 돼서 쥐죽은 듯 가만히 있습니다. 요거 아주 위장술의 대가인 것 같습니다. 참 요상한 벌레이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가느다란 가지죠. 가지에 뭐 하얀 무슨 뭐 벌레가 알을 까놓은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얀 고양이가 조그만 고양이가 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누에가 매달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희한해가지고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밑에 떨어진 걸 보니까 여기 벌초에다가 지금 찍는 건데 이게 누에같이 그 생긴 벌레예요. 보니까 건들면은 요저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? 움직이는 거 예. 네. 하얀 건데 왜 하얗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면은 하얀 벌레가 이게 저기 누에 고치처럼 막 움직여서 가고 있죠. 네. 자세히 보시면은 꿈틀거리고 막 지나가고 있어요. 여기 무척 많은데요. 이게 다 이 잎을 다 갉아먹은 거예요. 이 이렇게 잎이 있었었는데 이 잎을 갉아먹은 벌레들입니다. 여기. 저기 보면은 잎이 하나도 없잖아요. 여기 사이에 잎이 없는데 이게 다 벌레가 하얀 누에 같은 벌레가 희한한 벌레가 다 갉아먹어가지고 여기 뭐 보니까 이 위에도 수말이 하나도 잎이 하나도 없어요. 새순만 조금 있고 이게 특이한 벌레가 지금 외래종이 나왔는데 어우 이게 뭐 저는 뭐 이게 지금 그 나뭇가지를 전부 다 잘라 놓은 상태인데 이게 얼핏 보면은 뭐 옛날에 목화밭 생각나시죠? 목화밭. 네, 목화밭. 목화밭에 있는 그 피다 남은 거 그런 것 희한한 벌레야 이게 다. 자세히 확대해 보면 이게 벌레인데 누에같이 생긴 벌레입니다. 저는 이 하얀 것들이 당초에 처음에 얼핏 보기에 무슨 뭐 요새 비가 장마비가 계속 와가지고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한 뭐 그런 상태로 다 봤었었는데 이게 자세히 보니까 벌레예요. 벌레 특이한 벌레입니다.
자, 한번 뭐 제가 나무 가지를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. 건드려 보면은, 예. 여러분 뭐 잠자고 있는 거 한번 건드려 보겠습니다. 여러분, 꼼짝 않고 있네요. 이게 벌레예요, 벌레. 하얀 벌레인데, 저기 보면 다 갉아먹고 잎이 없어. 어떤 벌레인지는 뭐 모르겠는데. 그래서 벌레라는 걸 입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, 어? 확인을 시켜드리면, 여기 밑에, 저 밑에도 무척 많이 떨어져서 지금 나뭇가지 저거 있는데, 여기 건드려 보면 이게, 이렇게. 이렇게 하면 이게 아주 무슨 달팽이처럼 오므라드네요. 뒤집어 보겠습니다, 이거. 뒤집어 놓으면 완전히, 이 무슨 뭐, 딸이 틀어놓고 옛날에 이 저기 저, 그 어르신들이 머리에다 이고 다니던 그, 뭐 그런 뭐 이런 거 무거운 거를 지고 저 머리에다 이고 다닐 때 그 머리 아프지 않다고 아프지 말라고 거의 깔판 비슷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거하고 똑같아. 도나스의 그 기름에 튀기기 전 도나스 같이 동그랗게 돼보세요. 건드렸더니. 하여튼 뭐 특이한 건 특이한 벌레. 이거 뭐 제가 처음 보는 벌레인데 아 이거 뭐 하여튼 이상한 벌레인데 여기도 보면은 건드려 보니까 여기 어 뭐가 날르고 하여튼 뭐 이상한 벌레가 신종 벌레가 생긴 것 같습니다. 이 벌레 이름을 아시는 분들은 혹시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이게 뭐 새롭게 외래종이 들어와서 퍼지고 있는 것 같아요. 잎을 뭐 다 갉아먹었잖아요. 하여튼 뭐 그런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도 토요일 날 오전인데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셨는데 아직까지 빨간 구독 신청 아직 눌러주지 않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꼭 빨간 구독 신청 우측 화면 밑에 있습니다.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촬영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